성인병은 아닌 거죠? 죄송합니다. 참을 수가 없구나. 아니, 나도 털을 못해서 애들에서 다 다들이자. 연애하실래? 지금부터 이곳은 무려 12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로 치열했던 전투를 다룬 영화인 만큼 위험한 장면이 유난히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전선이 뚫리면 우리 끝이다. 촬영 끝나고 숙소 들어갈 때마다 아, 이제 오늘도 살았구나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배우들은 항상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 유난히도 폭파 장면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와, 정말 위험해 보이죠? 보는 사람들이 더욱 걱정이 됩니다. 했던 거 키우려는 건데? 괜찮은 거 같아. 어떻게 엠버스 그래? 아, 포화 밖으로 온대. 포화 속으로 가지. 승현이랑 같이 둘이 막 싸우는 씬을 찍고 서울 올라갔는데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많이 갔고 지금은 또 이게 발목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 인대가 지금 그 찢어져가지고 또 다치고 좀 괜찮아지신 거예요? 다치신 아니, 지금도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빨리 끝내야 돼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오래 걸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앉아서 쉬셔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네. 앉아서 가면 되죠? 야, 우리 정말 연애가 되게 할 때 너무 잘해준다. 형이 생승자금 안 해서 이렇게 안 했다. 아, 맞다, 맞다. 총을 제대로 쥐어본 적도 없는 어린 소년들이 나가 싸워야 했던 안타까운 현실을 다룬 영화. 권상우 씨는 무려 10살 이상 어린 학도병으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작품 하면서 거울을 본 적이 없어요. 거울을 나. 가끔 아침 머리도 안 감고 나올 때도 있고요. 아, 실제로 생각하시면서. 이 학도병 역할, 구강초란 역할에 권상우 씨가 캐스팅됐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될까? 몇 년이 흘렸는데 근데 현장 와서 깜짝 놀랐어요. 피부를 보고 뭐를 지금 주입해서 이런 피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진짜 비결이 있을 것 같네. 저는 그래서 그냥 화장품도 제가 만들어서 발라요. 앞으로 3년 후에도 학생 역할이 가능할 것 같은 피부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뭐 하세요? 네, 계속되는 칭찬에 분위기가 썰렁해졌죠? 네? 네. 최소무장 차승원 씨는 북한군 대장 역을 맡아 능숙한 북한 사투리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남조선 동무들, 빨리 쌍판대기 좀 보고 싶소. 지금 말하는 제 사투리가 한경북도 사투리거든요. 얼굴 같은 거는 뭐 쌍판대기. 예, 뭐 이런 게 많고요. 몸을 뭐 몸땡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된 것들이 많으니까 여배우가 없어서 좀 아쉬울 것들 같아요. 뭐 여배우가 한 번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박진희 선배님. 예. 출연하십니다. 네, 유일하게 탑의 상대 역으로 출연해 러브라인을 펼친다고 합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호사로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가세요. 네, 보고 싶다. 네, 영화 홍보를 위한 애교 작전. 역시 팀의 막내답게 귀엽기만 합니다. 60년간 잊혀졌던 슬프고도 위대한 전투를 다룬 영화 포화 속으로 화려한 캐스팅만큼 작품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6.25 60주년의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 화면으로만 봐도 네 분의 매력이 물씬 풍기는데 영화에서는 또 어떤 힘을 보일지 참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여러 스타들의 그 빛나는 눈물이 이렇게나 많은 이유가 있을 줄 새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김생민 씨가 준비하셨죠? 네, 게릴라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좋아하는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게릴라 데이트 주인공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연예가의 트렌드를 집중 분석하는 연예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캐릭터에 맞춰서 완벽하게 변신하는 여배우들의 무한한 변신의 세계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여배우들의 변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이유 있는 변신, 연예가 리포트에서 여배우들의 변신 공식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여배우들이 스릴러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성공한 스릴러 영화가 대부분 남자 배우들을 내세웠다면 최근 많은 여배우들이 스릴러 장르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전도연. 칸의 여왕 전도연. 그녀가 출산 후 1년 만에 복귀하며 선택한 작품은 스릴러.
상류층 가정의 한여로 들어가 평온했던 가정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여인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전도연 씨는 집착과 욕망에 휩싸인 캐릭터를 온몸으로 그려내며 강도 높은 배드신도 소화해냈다고 하는데요. 순수했던 한여에서 주인집 남자를 유혹하는 판타탈 매력까지 전도연 씨의 파격적인 변신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요? 전반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성격적인 느낌, 좀 분위기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독특하게 찍는 것 같긴 한데. 네. 통통 튀는 발랄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지닌 배우 엄정화. 그녀 역시 스릴러 열풍에 합류했습니다. 엄정화 씨는 잘 나가던 베스트셀러 작가에서 표절 혐의를 받으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운의 소설가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강박증에 시달리는 연기를 위해 체중 감량은 물론 노메이크업도 불사하며 열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이 분노에 찬 눈빛 연기를 선보이는 엄정화 씨. 정말 소름 끼치죠? 굉장히 그 예민하고 또 감정적으로 폭발도 많이 하고 또 신경질적이고 히스테릭하고 그런 여자 역할이라서 그래서 좀 많이 끌렸고요. 장신영, 이승민 씨 역시 묻지마 살인을 소재로 한 스릴러 영화에 도전했습니다. 극복해야겠다는 거는 캐릭터 변신이었고요. 캐릭터 변신을 위해 장신영 씨는 길었던 머리까지 자르고 열혈 형사로 변신, 연기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해버려. 제 자신조차가 좀 낯설어서 좀 어색했던 적도 있었고 체력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렇게 많은 여배우들의 스릴러 도전은 충무로와 극장가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가 죽였다고 생각해. 여배우들의 변신 공식, 기존의 이미지를 과감하게 뒤집어라. 오빠. 이미지 변신 중 가장 주목되는 스타는 바로 문근영 씨인데요. 청순한 얼굴, 큰 눈망울, 그리고 항상 따라다녔던 그녀의 타이틀이 있죠. 바로 국민 여동생. 국민 여동생은 연하 키미를 같이 않았나요? 네, 이제 더 이상 국민 여동생이 아닙니다. 데뷔 후 처음 악역의 도전, 180도 확 달라졌습니다. 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미지, 또 다른 문근영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마음속에 넣어드리고 싶긴 해요. 그녀의 변신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순하고 가련하고 남자에게 버림받고 상처받고 그리고 이제 재기를 한다고 해도 또 다른 남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일어서는 그런 신데렐라형 혹은 캔디형 캐릭터들에게 이제 시청자들이 질려버릴 때로 질려버린 것 같아요. 여자는 머리빨이라는 그런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집착을 좀 부렸었어요. 긴머리에 긴머리에 유난히 집착했다는 김소연 씨. 그녀 역시 기존의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버리고 데뷔 후 처음으로 쇼커트로 변신. 과격한 액션 씬도 선보이며 확실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이렇게 영광의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소연 씨 괜찮나요? 현대물에서 통통 튀고 귀여운 매력을 선보였던 한재 씨. 데뷔 이후 첫 사극의 도전, 확실한 이미지 변신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당대 모든 남자들을 사로잡을 만한 미모와 재기를 갖춘 조선시대 기녀 역을 맡아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공식, 망가져라. 나 정음이 오빠 황정남인데 너 죽을래? 에? 망가져서 뜬분하면 바로 황정음 씨인데요. 제대로 망가져준 덕분에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죠. 그 덕분에 신인상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황정음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정음 씨.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망가지는 연기하면 이분 빼놓을 수 없죠.